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29절에 보니까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이제 성경의 배경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에스더에 계신 분들은 척하면 척 아시니까 이게 어떤 본문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셔서 아, 변화산에서 막 그렇게 하고 내려오셔 보니까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애 하나를 못 고쳐가지고는 율법 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는 옥신각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믿고 자기 아들을 기도를 해달라 했는데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예수님한테 온 거죠. 예수님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니, 내가 이 아버지가 뭐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가장 갈등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서도 어저께 한 기도를 오늘 또 해야 하는 게 맞나? 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 기도를 또 하는 게 맞나?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희가 보면은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있고 교회에서도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히려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진짜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 내가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한 번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도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저도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할 걸 다 하고 다니는데 이게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나았다고? 내가 믿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왠지 작아져가만 가는 그런 순간을 대할 때마다 내가 기도한 게 맞나?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마음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편치 않았던 것이 내가 믿음이 있이 기도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그리고 동성애가 난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확신이 없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갈등을 했는데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됐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내 믿음이 없는 거를 나는 믿음이 없는데 내 믿음이 없는 거를 당신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 얘기예요. 인간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없다. 없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이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인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소통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긴밀하고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이후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자들보다도 이 아이의 아빠가 훨씬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내 믿음 없음을 해결해서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라는 걸 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그 앞에 9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의 뜰 안에 있는 자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아 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오늘 오면서 한 시간 내내 성수협 회의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요즘 제가 밤마다 막 이 회의, 저 회의, 우리 조 변호사님이 얼마나 그냥 회의에 부르시는지, 이게 줌을 여기다도 켜놓고, 저기다도 켜놓고, 막, 오면서 막 하는데, 이제 막,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성수협 우리가 이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신학자들로서, 또 목사님들로서, 우리가 이런 성수협이나 성경 권위 회복 운동, 거룩한 방파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 카톡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지인들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전달을 하지만 저는 같은 신학자들한테 전달을 막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봤던 분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분들 간에 들리는 소문이 소윤정 교수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뭐 몰빵을 하고 있네 저쪽에다가 왜 저렇게 됐지? 혹시 암 걸려갖고 충격이 너무 심해갖고 저쪽으로 갔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그런 눈초리들이 있어요. 혹은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교회는 교회지 정교 불린데 왜 정치와 사회적인 이슈에 그렇게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각성하라! 규탄한다! 이런 거 하는 거야 도대체가! 하면서 제 동생들마저, 제 동생들이 집사님들인데 제 동생들이 심히 걱정, 제가 그 이제 저희들이 일남 3녀인데 제가 딸딸딸 아들의 장녀면 그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제가 오히려 걔네들한테 설명을 막 하는 거야. 너희들 동성애가 이렇게 되면 이런 교과서를 받니? 저희 이제 막내 남동생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건데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과서를 가르친단다. 나는 이걸 보니까 가가지고 더 속에서 막 속그쳤다. 이거 참을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쭉 썼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아이들이 댓글을 달고 동생들일 텐데 얼음이야 얼음. 그 어머 우리 언니 왜 이래?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꾸를 안 할 때는 지들끼리 통화를 해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언니한테 아직 얘기하지 마 이거야.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 아직 언니가 지금 막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막 몰빵한 것 같은데 너무 저거는 이 중도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끼리 막 하겠죠. 그런데 답장도 없고 아무것도 그냥 완전 얼음 쫙인 거예요. 제가 그냥 설명까지 쫙 했는데도. 그런 대우를 제가 당했어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저를 걱정하는 선배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지켜는 보고 있는데 옳은 일이야. 이제 어떤 분 옳은 일이야. 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자기는 안 해. 내가 옳은 일이야. 잘했어. 응, 잘해. 그러면서도 절대로 자기는 안 움직여. 근데 저희 제가 산마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가 산마교회에 그 일대 목사님이 이일성 목사님인데 짧고 굵게 이일성 목사님이 이제 계셨을 때 제가 그 목양실에서 날마다 저를 앉혀놓으시고 계속 목회 철학을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집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왜 저를 맨날 밥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나 막 이래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이거 댓글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 합니다. 쫙쫙 중고등부 교사한테 그러면 앞에 나가서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반응이 팍팍 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교회는 희망이 그래도 있다. 우리 내 동생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면 내 동생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냥 언니를 생각해서 그냥 예의 바르게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아, 굉장히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책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책망을 하셨다고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로서는 지금 현 시대 때 각성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더한 거는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율법학자들하고. 율법학자들도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지금도 신학계 바리새인님들이 많이 계세요. 신학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위질하고 난도질을 갖고 찢어 발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무슨 양식 비평이니 뭐니 막 엄청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앙이 다 없어져요. 신앙이.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한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요즘 청계산 기도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 아시죠? 청계산 기도회 에스더 다 아시죠? 조 변호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청계산 기도회가 부흥 성장을 해갖고 30명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요즘 자꾸 늘는데 더 신기한 거는 이제 30명이 고정 멤버가 아니라 한 10명 정도는 12명 정도 고정인데 나머지 10몇 명은요. 이분이 오시면 저분이 오시고 저분이 오시면 새로운 분이 오시고 이래요. 되게 신기해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아신대 학생들 중에 합신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을 그냥 아가야라고 생각해요. 아가야. 그래야지 제 마음이 편해.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걸 보면 막 속이 터지니까 그냥 아가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가야들이 합신에 갔는데 합신에 전도사님들 몇 사람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청계산에. 근데 그 학년에 제가 알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야. 그 기숙사에 있는 강건이는 어디냐? 그랬더니 강건이 저하고 룸메이트인데요. 근데 걔는 왜 청계산 기도에 안 와? 그랬더니 걔 데리고 와.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자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 내일 올 거야. 내일 또 올 건데 아주 그냥 활달하고 쾌활하고 퀵보드를 타고 다니는 캠퍼스에서 퀵보드를 타고 다니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가 퀵보드 타다가 잘못 넘어져갖고 다쳤다고 막 하는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야 다른 애들은 다 오는데 너만 안 와 너만 청계산 너만 안 와 너 막 이랬더니 아 교수님 갈게요 이제 와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두 명씩 기도를 하러 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합신은 괜찮지만 근데 합신 중에서도 또 이상한 가르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학교라는 데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군사로 태어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1학년 때는 목사 되겠다고 왔다가 2학년 때는 장로 되겠다고 3학년 때는 집사 되겠다고 4학년 때는 그냥 성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는 데가 이게 신학교가 돼가지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들이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신학대학들은 망하는 게 낫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이 야 너도 신학대학에서 밥 먹고 살면서 우리 밥그릇 깨는 소리를 네가 에스더 가서 하는 거야? 지금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나아요. 잘못 가르치려면 폭삭 망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영혼도 못 건지는 그런, 아니, 이번에 그 국회 청문회에서 보셨잖아요. 목회학 석사를 공부했다는 뭐 김성회 의원인가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식이나 돼가지고 차라리 되지나 말 것이지 차라리 목회학 석사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어? 용서가 될 것 같은데 그 입에 정말 족쇄를 채워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는 그냥 이 믿음이 없는 세대하고 책망을 하셨겠지만 지금 이 상황 신학교에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갖고 성전을 청소하신 것처럼 신학교를 청소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진짜 신학교에 있는 도서관부터 가가지고 예수님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그냥 다 죄다 막 이렇게 흩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놓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에게 기도를 해라. 왜? 신학교가 너희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는 게 아니다. 제가 기도를 끝나고 가는 신학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희에게 달려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희에게 달려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네들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 주역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누구도 데리고 와라. 누구도 데리고 와라. 제가 그물을 치지 않고 낚시질을 해요. 왜냐면 애들 그물 쳐갖고 오라 그러면 아 그냥 단체로 오라 그러는데 나도 오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와요. 예를 들면 딱 전화해갖고 야 너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너 선교사였다며. 너 산기도도 안 하고 무슨 선교사야. 너 산기도 해. 내가 지난주에 와갖고 산기도를 가는데 깜깜한 게 뭐 교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불도 없는데? 그래서 아 시끄러워 이렇게 징징거려 왜 그냥 따라와. 근데 막 징징거려서 계속 따라와. 아 근데 그 친구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데 영이 살았어요. 영이 살아가지고 막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이 얼굴에 이게 달라졌어. 톤이 영적인 게. 그러니까 저는 신학생들이 지금 다 어둠의 영 가운데 다 묶임당에 있다라고 강언이 아니에요. 그 말이.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한국교회가 선교 전략에 있어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성수협 발제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건 저는 그 원래 논문을 다루는 사람이어서 논문 검색하는데 달인이거든요. 근데 신학계에서 선교학이든 실천신학에서 다른 논문들은 교회 성장이니 뭐니 상담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의외로 기도에 대한 논문이 없어요.
신학에서. 아무도 기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없어. 별로 몇 명 없어. 정말. 가뭄에 콩 같아.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사람이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우리나라의 통성 기도가 한번 들어보세요.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외가 아닌 게 남녀 비율을 보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더 많이 져가지고는 여자분들이 기도를 막 너무 열심히 하고 막 그런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 성장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말 약자였잖아요. 나쁜 젠더 이슈 말고 저는 좋은 여권 운동을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여성들이 옛날에는 쓰개치마 쓰고 다니고 이름도 없고 호적에 이름도 안 올라가 있고 공부도 못했던 사람들을 남녀 인권을 동등하게 인격을 보장해주는 일을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회에 여자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밤기도도. 그런데 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통성기도에 대해서? 네, 맞았어요. 한국 여성들이 한이 많아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고 막 자기가 이 한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그게 이 한이 풀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 이딴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이 통성 기도는 한국 문화 산물이래 이런 그런 말을 썼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인용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1991년에 WCC 대회에서 한국의 여성 학자 한 사람 이름이 정현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현경.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원 교수하다가 지금도 이화여대 근처에 와가지고 여성 목회자들 뭐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하시는 분이 있어. 승려복 입고 하는 분 중에. 근데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성령이여 오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래가지고는 그 한국의 하얀 소복 입은 무희들을 데려가서 춤을 막 추면서 이 초혼제를 지냈어. 초혼제. 초혼제가 뭐냐면 혼을 부르는 거야. 죽은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이러고 막 원통한 영은 다 불러. 뭐 무슨 영이여 오소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부른 다음에 그거를 막 태우고 그러면서 그게 한국의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그 성령 운동이다. 한국의 여성들이 그래서 살림이스트가 됐대. 살림이 뭐냐면 살려주는 살림이스트. 한국의 여자들 기독교 여성들이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살림이스트다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분이 아유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실천신학 잡지 복음주의적인 그 실천신학 잡지에다가 통성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썼더란 말이에요. 그 제가 이야 이거 대한민국 신학자들 문제 있다. 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하는지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연구를 안 하다니 참 놀랐구나 하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자, 그래서 기도는 네 너무 뒤로 많이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발작을 일으켜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 이것도 뭐냐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으면요 율법 학자들이 와서 논쟁하자고 안 해요. 논쟁을 하자고 하는 거는 깜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서 논쟁 붙으려고 했다가 아무도 못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틈탈만한 사람들한테 논쟁이 붙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야 한국교회 언제까지 니네들 그럴 거냐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배려하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런 분명한 건 악한 영의 소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어 쫓으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자,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나 했을 때 봤을 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창피를 당하고 나서 조용히 물었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근데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일성 목사님이 제가 자꾸자꾸만 이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게 저한테 매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소 교수, 있잖아. 세상이 너무 악해. 그래서 옛날처럼 기도해갖고는 사역을 못해. 한 시간 기도하면 간신히 생명 유지하고 나는 살 수 있어. 두 시간 정도 기도하면 가족은 구원할 수 있어. 세 시간을 기도를 해야 사역을 하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분의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육이 반복 교육이라고 반단지를 외치시는 분이었고 반복, 단순, 지속, 반단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교육이 반단지야, 반단지. 근데 그래서 계속 그게 야, 한 시간을 하면 간신히 네 목숨 부지하고 두 시간 하면 가족 구원 좀 할까? 세 시간은 해야 그래도 뭘 사역도 하고 뭔가를 바꿀 수 있어. 세 시간은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정답이었던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악해서 조금 기도해서는 안 돼. 그런데 저는 이 자를 이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청계산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막 기도하고 막 내려오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문득 주시는 거야. 이용희 교수님 이 앞에 계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이용희 교수님이 옛날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아, 미쳤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래 새벽 3시까지. 싱글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지만 혹은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가 여러 구설수에 올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기도를 지키신 거. 이게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도 지금 있을 수 있는 거고 차금법 반대하는 차바도 했었던 거고 성수협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있는 한의강도 그래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가 그동안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한테. 저는 아 이용희 교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아, 그냥 교수로만 그냥 편안하게 사셔도 되는데 자기를 그렇게 복가치고 사셨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 주위에는 자기를 복가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너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제 이 기도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기도는 세계 복음화가 영적인 사역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대한 주님의 명령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병기고에 있는 무기들 중 가장 용도가 넓은 무기다. 이런 학자들이 로저 헤들런드는 성경적 선교신학을 썼던 아주 오래된 미션 투맨 인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생각하게 됐냐면 선교계에 있어서도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녀보면 선교지는요 영적 전쟁이 심한데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기도 훈련이 돼서 자기가 숨통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3시간 기도해야 되죠. 근데 아니 누가 철야에 비한다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기를 해 새벽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기를 해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솔직하게 말하는데 중동지방에서 막 하다 보면 아잔이 내 집 앞에서 막 울리잖아요. 새벽만 되면 막 눌리신단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막 이사를 가셨는데 아잔이 날마다 막 울리더니 나중에 귀에서 고름 나왔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드셨대요. 이사 갔는데 바로 앞에서 아잔이 계속 새벽마다 울리셔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고갈함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이게 여기에 와서 한국 선교사님들은 안식년을 또 안 나오시잖아요. 원래 3년 반, 3년 지나가면 4년에 나와야 되는데 선교사님들한테 뭐라고 하면 야, 3년 지나면 인제서 여기서 선교지에 가서 적응을 했는데 아까워서 못 나가. 이제서 사역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나가? 나는 그냥 7년 있다 갈래.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7년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 중동지역에서 가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막 그런 것보다 무작정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무대포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승산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뚫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뚫리더라고요. 제가 난민촌에도 가서 봤는데 난민촌에 가서 사회참여, 사회봉사한다고 가서 열심히 뭐 나눠줘도 나눠주는 게 끝이 없어요. 나눠준다고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노숙자들한테 밥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도 줘야 되지만 노숙자가 된 이유가 뭐야? 알코올릭.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찐이에요, 찐.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선교사들 보고, 야, 니네 치사한 놈들아. 밥을 줬으면 밥을 줬지. 왜, 예배 안 드리면 밥을 안 주고 그러냐고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지만, 아니, 저희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노숙자들한테 돈 주면 뭐 해요? 술 사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는 거는 뭐야?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진짜 선교죠. 근데 그걸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 안 하시고 요즘은 또 신풍조가 선교사님들이 웬 포럼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 얘기하면 선교사님들한테 돌맞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그분들이 비자 여행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선교사님들이 포럼도 많이 하세요. 물론 그런 포럼을 하니까 저한테 강의하러 오라고 하면 또 가기도 해죠. 근데 문제는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아. 그리고 그때 저녁 때 막 집회도 하셔.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시고 영적 충족도 하시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 반을 비우시고 1년에 반을 포럼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그게 바로 성경적 선교, 성경적 선교가 중요한데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계 복음화는 영적인 사역이에요.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많은 유혹이 옵니다. 왜? 선교사가 가면 대다수가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고 힘든 지역에 가니까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교회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지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영적인 사역인데 이거를 육적인 사역으로 풀고 있으니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상소된 인간의 말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선교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통성 기도하시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는 신뢰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어적 그러니까 언어적인 건 기도 말로 하는 거 또 비언어적 소통이다. 비언어적 소통이 뭔지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뭘 하죠? 제단에 피를 뿌려서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의 향기가, 그 분향단의 향기가 기도예요, 기도. 자, 근데 그 분향단의 기도가, 향기가 기도인데, 그게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에스더에서 하시는 탄원 기도, 청원 기도와 또 감사 기도가 있죠. 근데 대표적인 탄원 기도는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뭐 리뷰가를 위한 이삭의 기도인데 백성의 부르짖음 이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향단의 향기로 드려지는 기도가 뭐냐? 이거는 여기 보면 분향함과 기도가 함께 기술되어 있는데 시편 141편의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분향제단에서의 향연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곧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생. 대속물의 희생이 없이는 향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향단의 기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여러분 말로 하는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려서 염소 잡고 양 잡지 않으니까 그냥 와서 입으로만 막 기도하면 그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거룩한 방파제에 모인 건 20만이야. 맞죠? 그것도 거룩한 방파제 할 때 회의할 때 그러셨대요. 10만 처음에 했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이번에는 20만 합시다. 그 사람들 진짜? 그래 될까? 이렇게 했는데 모였잖아요. 그죠? 20만. 근데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뭘까요? 진짜? 그 사람들 뭐야?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큰 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럭셔리 병에 걸렸어요. 럭셔리 병. 교회도 건물 좋은데 아기 있는 엄마들은 교회 잠옷실이나 이런데 시설 좋은데 화장실 좋은데 심지어 저기 분당에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있는 교회 이런 데를 찾아요. 엄마들이. 교회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럭셔리 뽕뽕한 교회를 좋아해. 젊은 애들도요. 제가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가도요. 요즘 애들을 잘 구슬려야 되는 게 선교 동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교가 재밌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가서 고생만 시키면 애들이 선교 나 싫어! 해가지고 선교에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잘 이렇게 막판에 사탕 발림을 잘 해갖고 좋은 기억을 남겨갖고 와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가 단기 선교 가면 단체로 가서 막 재워도 애들이 말을 안 했는데 지금 그랬다간 난리 나요. 지들끼리 싸워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외국인들이 유스 호스텔에서 자는 거 보고 쟤네들 왜 이렇게 럭셔리하게 와갖고 선교해 이랬는데 우리 애들도 가면 다 그렇게 재워줘야 돼. 근데요 한국 교회 사람들이 다 럭셔리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고급진 것만 좋아해. 편안한 것만 좋아해. 아니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서 우리가 천막 짓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니까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왜 교회 오면은 아유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단풍놀이도 가셔야 되고 자 5월달 되면 꽃놀이도 가시고 또 모두 가고 막 교회에서 무슨 노인 대학도 하고 막 이런 거 자기들끼리 재밌는 것만 막 해.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선교하기보다는 아니 이거 우리가 낸 헌금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좋은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써야 되고 또 이거 하는데 써야 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럭셔리 뽕뽕? 럭셔리한 거에만 너무너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이게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병들었어. 완전히.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렇게 너네 럭셔리하게 이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전도여행 보낼 때 보세요. 그죠? 신발도 여벌로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들은 선교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선교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가 안 되면 안 가고 뭐가 안 되면 안 가고 뭐가 안 되면 안 가. 조건이 엄청 많아. 내가 그래서 어머 옛날에 우리는 막 믿음으로 막 나갔는데 요즘 애들 안 그래요. 근데 이게 병이에요. 병. 제가 볼 때 병.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분향재단에서의 향연은 희생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분향재단에서의 향연이 있어야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밤에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나오세요? 혹시 용돈 받고 나오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가 가끔 집회에 나가거나 그러면 저쪽 사람들, 진영 사람들 쟤네는 얼마 받고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지네들 같은 줄 알고.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아마 정말 뭐 억지로 나오시거나 이 야밤에 졸린데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홍희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당신은 평생 절에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죠. 내가 볼 때 아니 저도 처음에 이홍희 교수님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나가지고 찾아봤어. 그랬더니 아니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훌륭한 하셨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상위 몇 2층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야? 왜 자기 쳐가지고 복종시켜갖고 자기를 막 재단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산재물로 들여갖고 자기를 막 불태우는 거야? 그렇게 사시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요즘 쓰시더라고. 하나님도 눈높이가 있으신 것 같아. 아무나 안 쓰셔. 얘가 재단 위에 이게 산재물을 됐나 안 됐나 딱 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또 한눈에 알아보는 은사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동료구나 딱 아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각 개인의 삶에서 자신이 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아니면 그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랑 같아요. 우리가 천만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천만 성도가 주일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누구 기도와 이 기도와 뭐가 다를까? 입으로 하는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각을 떠서 그것이 분향재단의 향기로 올라가는 나 자신을 치는 그런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흉내만 내다가 귀신 못 고친 거예요. 귀신 못 내보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 내 자신을 고난에 정말 나 자신을 내던져서 고난의 흔적이 있고 희생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그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배 장면에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향들, 휘미아, 마톤, 그다음에 오카프노스톤, 휘미아, 마톤. 저는 신약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향들의 연기, 향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요. 구약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 교수님, 구약에 있는 제사를 우리가 무슨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예수님 시대는 복음 시대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되지. 무슨 우리의 삶이 각을 떠가지고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이 야밤에 교수님 이슬람 가르치더니 이상해졌어. 무슨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 아니에요. 요한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요. 향들의 연기.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길을 가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난민들을 만나서 난민 그 기독교 회심한자들을 만났을 때 너무 창피했던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니네 나라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며? 근데 나 안 믿어져. 야,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믿거든? 우리는 정말 여기 IS가 와서 우리한테 막 총칼을 겨누고 그러더니 예수 믿어. 니네는 천만 기독교인 중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물었어요, 나한테. 그리스에서. 그때 제가 좀 찔렸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한국 교회를 돈으로 알고 막 모든 국제단체들이 다 무슨 대회를 한국에서 다 하려고 그래. 정말요. 참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전 세계에서 각 교단들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겸허히 한국 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총체적 성교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성교학자이기 때문에 로잔대회를 하잖아요. 저는 로잔대회를 사실은 많이 사모했고 로잔 운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10여 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총체적 성교가 말썽입니다. 지금 엄청 사람들 사이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왜냐하면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이슈에 대해서 복음전도 우선이냐? 그러니까 복음전도. 사회참여는 선행을 말하는 거, 구제. 어떤 사람들은 야, 선행을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를 개혁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개혁해야지. 사회를 개혁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네는 가서 선행을 하고 사회를 개혁해.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복음 전도에 대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기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 선교라는 말이 문제가 성경적 선교로 선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적 선교는 뭐냐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에 대한 이슈를 다룰 게 아니라 복음 전도와 기도를 중시해야 돼요. 기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숙자들한테 복음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밥도 주지만 밥을 주기 전에 기도를 해서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밥을 주는 것도 영혼 구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밥 주는 거를 앞세우면 영적인 문제가 진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선교적으로.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와 기도하는 성경적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 선교 문제가 국제로장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복음 전도와 기도가 강조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회 참여를 억지스럽게 막 전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분향단의 그 제물이 돼서 분향의 향기가 되어지는데 당연히 사회 참여가 일어나지는 거죠.
난민들한테요, 물건 좋은 거 준다고 해서 많이 베푼다고 해서 난민들이 회심하지 않더라고요. 그 난민들이요,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막 하시는 영적인 그 기도하시는 분들도 뭘 갖다 줍니다. 근데 뭘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난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애타게 나의 어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냥 물건 띡 던져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선교에 있어서 총체적 선교는 사회적 책임, 선행,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내 사회적 책임과 선행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만이 그 선행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선행이 돼서 결코 복음적인 입장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복지가 선교로 둔갑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업임을 명심하고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로서 승부를 하고 기도로서 승부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어떻게 선교사들의 영성을 기도로 회복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질을 베풀어도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복음 전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기간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뭘 많이 주셨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해서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좋아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못 박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주는 예수님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겸손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분향단의 향기가 돼서 나 자신을 쳐서 고난을 감수하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는 사회 참여가 아닌 분향단의 향기다. 제가 선교적 영성의 진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 참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제 로잔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의 기도의 영성을 본받아서 새롭게 되는 기도하는 로잔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분향단의 향기가 되어지는 삶의 기도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사회봉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 원동력이라고 그랬어요. 내면적 본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선교의 전략으로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요. 자, 한국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이 통성 기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성 기도가 한을 푸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한을 풀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를 통성 기도를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이제 제가 방언 기도 얘기도 하고 싶은데 방언 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어떤 분은 방언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오래 못 한다 뭐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방언 기도 물론 은사로 또 순복음 교회나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또 분들이 하시지만 어쨌든 이런 기도들이 한국의 기도에 현상들이고 우리가 이런 기도 운동을 범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국이요. 영국 가실 거라는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나 반가웠는데 제가 영국 기도 선교를 두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영국 기도 선교에 이슬람 지역 막 그런 데 가고 싶어 했는데 저를 이상하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처음에 나는 난 이슬람이니까 저기 웨일즈 좀 갔으면 좋겠는데 카디프랑 그런 데로 안 보내시고 왜 나를 윈체스터로 보내신 거야. 근데 윈체스터 포막스라는 교회가 성공회 교회인데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운동하는 교회인데 부흥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막. 그 제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복음 전도가 안 돼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거기는 본토인들만 있어요. 머리 노라신 그 서양 그 영국인들이 통성 기도 막 했어요. 근데 제가 주여 삼창도 시켰거든요. 통해요. 근데 주여 삼창이 어디서도 통하냐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 캠프의 어린이 학교에서도 통해요. 아이들이 아랍어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리더가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지금 그 지역이 굉장히 레바논 사정이 어렵고 그래도 그 학교를 지키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 한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한 가정의 복음 선교사가 됐어요. 아이들이 커서. 근데 제가 다른 지역도 가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냥 아주 고지식하게 애들을 방과 후에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기도시켰어.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기도회를 하고 한국 아이들이 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얘네들은 한국 애들은 기도 왜 안 해요?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통성기도는 범세계적으로 수출해야 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국 가시면 우리 이용희 교수님하고 다 같이 가셔서 통성기도로 불철주야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성 기도는 1907년에 심한 고통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절대로 한뿌리 기도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지라 그랬잖아요. 통성 기도. 그리고 부르짖지라 하는 기도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22장 23절에도 있고 시편 77편 1절에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했습니다. 이 야밤에 통성으로 우리가 크게 기도해야 돼요. 이 동네에 무슨 뭐 이제 여기 건물에 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잔대회가 그냥 서양인들이 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얼중얼중얼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한국식으로 통성 기도하는 그런 노잔대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뭐 들리실지 안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로잔 조직위원장님한테 저는 어쨌든 한국교회에 왔으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꾸면 안 되고 우리가 그들을 바꿔야 될 지금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에스더를 통해서 더 폭발적으로 한국교회를 뒤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10월 27일 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제 집회가 우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기억에는 제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는 요즘 제가 예전에 비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리더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 주위에 있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제가 청계산에서 정말 기도하고 오면서 에스더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정말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용희 교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한 분이 희생함을 통해서 희생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교수님? 근데 어쨌든 밤마다 제가 언제 물어봤어요. 교수님 언제 주무세요? 네, 짬짬이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어떻게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불철주야 맨날 그렇게 하시면서 낮에 일도 보시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못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대한민국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용희 교수님의 이름은 있을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정말. 근데 한국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고 저 같은 사람도, 아, 뜨거! 이러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아, 좀 럭셔리하게 믿어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교수니까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다가,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10월 27일 집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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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